결혼식 당일 빼놓을 수 없는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바로 본식 스냅입니다. 본식 스냅이란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서 촬영하는 것을 호칭하고 있어요. 본식 스냅 예약 시기. 웨딩홀이 결정되신 분들께서는 바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본식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예약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. 본식 스냅 구성. 합본 한 권, 원판 두 권으로 신부 대기실부터 폐백실까지 촬영하며 구성과 금액에 따라 촬영 범위, 앨범 페이지 수 등 구성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. 원판이란 예식이 끝난 후 친지분들, 친구분들이 나와서 사진 찍는 것을 호칭합니다. 스냅이란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호칭하며 합본이란 스냅컷과 원판 촬영컷이 함께 있는 구성을 호칭하고 있어요. 본식 스냅 업체 선정 시 체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본식 스냅 업체 별도 비용을 체크해 드릴게요. 본식 앨범 예약 방법은 손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. 바로 아이니 웨딩 담당 플래너에게 요청해 주시면 제휴 할인으로 합리적이게 본식 앨범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예식이 끝나고 3개월 이후쯤 제공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업체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본식 사진 잘 남기는 팁! 신랑 입장은 천천히! 입장식 이벤트는 꼭 담당 작가에게 전달해주세요. 신부 입장은 미리 아버님과 연습해보고 입장식 꼭 정면을 바라봐주세요. 혼주님께 인사드릴 때 아이컨택보단 서로의 무단이나 인중을 보면 눈물을 잠깐 멈출 수 있어요. 혼인서약서 낭독 시 미리 연습을 통해 긴장감을 풀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원하는 컷은 미리 작가님께 꼭 말씀해주세요. 소중한 예식 당일날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아이니 웨딩에서 안내해드릴게요.